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시공하는 루카 831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들어섭니다. 지하 7층, 지상 29층, 오피스텔 337실, 근린생활시설 20실로 조성됩니다. 오피스텔 전용 면적은 58.13제곱미터에서 70.89제곱미터로 구성됩니다. 분양은 5월 17일에서 18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에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들어서는 루카 831의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시공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카 831의 분양 예정이 5월 17일에서 18일로 다가왔습니다. 강남 지역의 일군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남역 역세권에 이 정도의 대규모 오피스텔 공급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자세한 교통 입지부터 평가해 본다면요. 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성아파트 사거리입니다. 강남역 4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는 도보로 여유있게 걸으셔도 3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강남권에 굉장히 다양한 일군 건설사에서 주요 지역에 하이엔드급 오피스텔을 공급을 하는 추세인데, 사실 강남역 일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만큼 강남권 안에서도 상업지의 그 토지 단가 자체가 높은 곳이고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강남대로 이 대로변에 바로 접해 있는 상업지는 통상 오피스텔을 짓기보다는 대기업 사옥 용도의 프라임급 빌딩이 들어서는 추세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라는 것 자체 그 희소성을 먼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에디션 강남이라든지 르피에드인 강남, 그리고 뭐 파크텐 삼성,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하이엔드급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현장들 대비 각각의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그 시간 자체가 약 1분 이상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현재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신분당선 연장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고 2022년에 개통 예정인데요. 강남에서 신사 구간 신분당선 연장 사업 완료 후에 강남역의 교통 기능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나요? 예,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 전체의 이해를 해보신다면은, 일단은 테헤란로, 서초대로, 그리고 그 도로를 따라서 동서방향으로 나아 있는 2호선 라인이 강남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죠. 여기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까지 진행을 하면서 강남역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남북방향으로까지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로로 따지면 강남대로를 따라서 신분당선이 북쪽으로 더 올라가는 것이겠죠.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제 9호선과 7호선, 3호선까지 자연스럽게 신분당선이랑 연결이 되면서 강남역으로 경유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도 강남역의 유동인구는 지난 20년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일 승하차 인원만 약 20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분당선 연장 사업 1단계 사업까지만 다 완료가 되더라도 지금보다도 유동인구나 일일 승하차 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루카 831은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만큼 고액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 임차인의 수요 확보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주변 직주 근접 상황, 주 수요층의 소득 수준 분석을 해본다면요. 예, 고급을 지향하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오피스텔에 실제 들어와서 거주할 임차인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소유하시게 될 분들 모두 일반적인 오피스텔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좀 달라야 되겠죠. 소득 수준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강남구를 놓고 봤을 때 작년 한 해 국세청에 신고가 된 근로소득, 종합소득, 양대소득 모두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강남구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득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강남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단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루카 831에서 도보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주요 대기업들이 강남역에 삼성타운이 있을 것이고요.
또 역삼역 쪽에는 GS타워라든지 강남 파이낸스 센터. 전철을 뭐 한 정거장 혹은 뭐 두 정거장만 이용하시게 된다면은 서초동 법조타운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현재 활발하게 이 삼성동의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건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도 많은 이 고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계속해서 진행 중인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여서, 그러한 고소득자들을 겨냥한 고급 오피스텔로서 수요층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출시가 이어지면서 시설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루카831의 시설 특징을 비교 분석해 본다면요? 예, 기본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자면 루프탑에 수영장이 설치가 됩니다. 이게 도시 야경을 바라보면서 파티를 즐길 수도 있는, 사실 과거에는 이제 호텔에서나 연상할 수 있었던 그런 시설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스크린 골프장하고 GX룸, 또 피트니스와 뭐 요가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전체 커뮤니티 공간이 도합 약 440평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뭐 호텔식의 주거 서비스가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나 조식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 두드러진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피스텔의 전체 그 층수도 29층까지 지어지지만 각각의 한 층당 층고가 약 3m에 달하는 높은 층고로 지어집니다. 개방감 자체도 굉장히 탁 트인 느낌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다 지어진 다음에 그 전체 건물의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어진 이후에 이 강남역을 중심으로 도시 야경을 바라보시게 되면은 강남역 삼성타운과 이 루카831 두 개 건물만 크게 두드러져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타 현장들하고의 이 물리적인 시설을 비교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청담동 아노블리 8일이 16층, 그리고 더 리버스 청담은 17층, 르피에드가 19층, 또 루시아 도산 208이 20층으로 지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루카831은 29층에 달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상업지역에 지어지고, 뭐 적용될 수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수준이 뭐 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층고만 놓고 비교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전체적인 외형적인 건물 규모도 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게 결국은 시공비를 얼마나 더 많이 투여하는가, 이 부분이겠죠. 3.3제곱미터당 일반적인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만들기 위해서 투여되는 시공비보다 약 200만 원 이상 더 높은 시공비 단가를 책정을 해서 지어질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현대 엔지니어링이 작년도 국토교통부 평가 그 시공 능력에 있어서 전체 100대 건설사 중에 7위를 기록한 상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공 능력이 입증된 상태에서 더 높은 시공비 단가를 책정해서 지어진다면 그만큼 이 루카831을 청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공사가 완료되는 그 순간까지 좀 신뢰감을 갖고 기다리실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루카831의 시공비 단가를 상향 책정하고 고급 사양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분양 가격의 인상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예상되는 분양 가격과 향후 자산 가치를 분석해 본다면요? 예, 아직은 그 모집 공고가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확정된 가격은 모집 공고에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그 가격을 사후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비교를 하실 수 있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그 주거시설들의 가격 수준을 먼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비교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이 루카831과 같은 고급 오피스텔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아파트와 바로 비교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대표 아파트 시세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서초 그랑자이 25평형, 전용 면적으로는 60제곱미터입니다. 이 서초 그랑자이의 실거래가가 최근에 20억 원을 이미 기록을 한 것이죠. 전용 면적당 단가를 계산을 해보면 3.3제곱미터당 1억 1천만 원을 이미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될 수 있는 타 그 하이엔드급 오피스텔의 과거의 이제 분양 가격들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원 에디션 강남이 3.3제곱미터당 1억 1,900만 원, 그리고 루피에드인 강남이 1억 3,300만 원, 파크텐 삼성은 1억 1,9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만약에 루카831의 분양 가격이 지금 언급해드린 이런 현장들의 가격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책정이 된다면은 시설과 그 규모 혹은 지하철역, 특히 이제 강남역까지 이동 거리를 감안해서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강남권 신축 아파트 청약 경쟁률과 당첨자 평균 가점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집계를 보면 지난해죠, 2020년 분양된 르엘 신반포 최저 분양가는 11억 3,700만 원인데요. 전체 단지 평균 경쟁률이 124.75:1, 타입별 최고 경쟁률은 408.38:1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금 보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강남 지역 소유자들의 관심이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루카831과 같은 하이엔드 오피스텔 또는 하이엔드 주택으로 전환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투자 관점에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면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강남권의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는 많은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을 기다리시는 게 대기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내 보유 현금이 많다고 해서 청약에 당첨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 청약에서 실패를 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수준 대비 더 높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대기 수요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당연히 하이엔드급 오피스텔이나 하이엔드 주택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수요와 또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에서 그 수요를 포착한 하이엔드급 그 주택의 출시가 이어지면서 또 다른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와 직접적인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파트는 뭐 내 청약 가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특히나 이 강남 지역 같은 곳은 웬만한 청약 가점으로는 당첨이 어려운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의 보유 여부라든지 청약 가점의 수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청약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 루카831에 청약에 당첨이 돼서 내가 소유를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오피스텔 하나만 갖고 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차후에 아파트 청약 1순위 무주택 지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소유하고 또 아파트 청약 당첨까지도 계속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급 주택은 항상 이 자산가들의 자녀에 대한 증여의 수단으로서 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일단 매매가 자체가 동일하다라고 할지라도 증여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평가 기준인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나 뭐 증여, 뭐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이런 부분에 좀 염두해서 미리미리 청약 준비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루카831의 청약을 검토하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단지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루카831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입지나 그리고 시설 측면에서 기존의 하이엔드를 표방하는 오피스텔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점, 훨씬 더 한 단계 더 높아진 진화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이 루카831을 찾게 되는 수요층도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이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시고자 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 보유력이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토를 해보시고 객관적으로 또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루카831의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 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